비단교를 사수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합니다. 다들 어디 가고 맨 이등병 나부리들만 있는 것이다냐. 곳에 싹 다 뒤져버린 것이요. 그래, 싹 죽었어. 원래 내 밑으로 들어오면 열을 넘기기 힘들잖아. 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어차피 부하 잡아먹는 소대장이라고 소문 다 났어. 신병들은 우리 소대로 배치받으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아주 울고 불고 난리지. 헛것을 보기 시작한 일권. 박 중사님. 괜찮다. 일권과 승진은 전처를 명령받았습니다. 여섯만 나와. 넌 거기 있어 임마. 이등병만 데리고 가서 어쩌시려고요? 거기서부터 옆으로 싹 다 나와! 빨리! 동작 봐라! 불안한 마음으로 분대원들을 보내는 현주. 정신 안 차려? 등병 새끼들이 느려 터져가지고서는 니들 다 복귀해서 봐. 아직 안 보인다. 근데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까? 박 중사님을 너무 세게 때린 거 말입니다. 왜? 아예 죽이려고 했던 건 안 미안하냐? 죽이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짐작만 가지고 사람 배신자로 모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됐다. 안 그래도 한 대 맞고 싶은 날이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온다. 서둘러 복귀를 시도하지만 갔다! 소령님. 박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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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왜 이 새끼야! 어머야! 동료를 대신해 늘 선두에 섰던 일권이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애들하고 박중사가 당했습니다.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범우. 병력은 얼마나 되나? 모릅니다. 소대입니다. 소대 하나입니다. 중학이는? 학교. 알아 이 새끼들. 탄 잘 잡아라. 네. 사격 준비! 엎드리란 말입니다. 옵니다 형. 전사 통지 안 갔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편지 끊긴 지가 수년.
시간도 넘었시요. 전투 중에 편지 쓸 시간 없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요. 글도 모르는 양반이어요. 맨날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서 보내는데. 돌아가십시오. 사역중계! 사역중계! 중계! 한참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왔죠. 야, 이 소대 잘 들어! 지금 솔개애들 쪽으로 중공군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이쪽으로는 포격 지원도 없고 병력 지원도 없다. 우리끼리 사수한다. 부상병들 데려가라. 총 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두고 나머지만 데려가라. 가서 탄 더 받아와라. 예. 이등병들! 잘 들어! 안 쏘면 너희가 죽는다! 겁먹고 엎드리는 순간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알았나? 성일과 함께 백기를 들고 다가오는 용택. 지휘관 동무가 누구냐? 나다! 동무! 여기 부상당한 병사들 좀 데려가자! 동무들이 치료해 줄 거야, 아니면! 날래 이쪽으로 보내라! 아니면 동무들이 대신 숨통 좀 끊어주자고! 우리 애들도 보내라! 그럼 바라가겠다! 이게 누구야? 거기서 또 보는 구멍이래! 어이! 침투문자 동무들! 다 거기 있는 기야! 개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내! 서두르지 말라! 급한 건 우리들이니까네! 국방군 동무들을 이미 다 죽어서 지금 개새끼! 부상자를 데려가게 해달라는 용택. 생존자는 없나? 일병 동물에 하나 있어. 근데 예비대로 내려가서 그 동무까진 내려 손 못 쓰니까네. 무리한 욕은 말라오. 나머지 데려와라. 부상병들 데려갈 때까지 내가 여기 서 있겠다. 알겠어. 일건이 다시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왔네요. 우리가 있는 한 절대로 통과 못한다. 니 봐라, 우리도 군인이야. 한번 명령받은 이상 반드시 돌파한다. 좋다, 해보자. 일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다시 전투를 준비하는 분대원들.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막중사를 쐈습니다. 다시 만나면 제가 꼭 사살할 겁니다. 왜 저만 남기신 겁니까? 12사단에서 온 소식이다. 동무 막내 동생이 전사했다. 아직 17도 안 된 놈입니다. 그놈 하나 남았단 말입니다. 다 죽고 그놈 하나 남았단 말입니다. 진정해라. 이러지 마시라요. 그동안 잘 싸웠다. 동생들 대신해서 부모님께 돌아가라. 이 동물을 따라가라. 연본에서 수용소를 송금. 수용소요? 그래. 젠장 난장판이구만. 어느 쪽이 안전한 거야? 넌 여기 있어. 내가 가보고 올게. 늘 다친 사람을 먼저 챙겼던 주용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주아! 주아! 이제 깼나? 좀 어떤가? 아직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래? 어떤 상태입니까? 좀 안 좋지? 정탄에 척추가 손상됐어. 예? 목 아래로는 움직이기가 힘들 거야. 맘 단단히 먹으라. 힘들 거야. 전쟁보다도 더 힘들 거야. 진정하라. 주말!
37 중에 전사 15, 중상 6이라. 하, 역시 선임한사가 있어서 틀리군. 마음에 안 들면 쏴. 나도 날마다 전사자 보고하는 거 정말 지친다. 법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갔던 수용소로 가는 겁니까? 아마 그럴 거다. 그놈 혼자서 거기를 어떻게 버팁니까? 그 어린 놈이 혼자서. 일단 전투에 집중해라. 그럼 원철 동문 집에 간 겁니까? 그래, 동무도 집에 가고 싶네. 예. 집엔 누가 있어? 다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기다리라. 전쟁 끝나면 가게 될 테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그러게 알아서. 그럴 겁니다.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다. 총 안 쏘고 나가시는 건가?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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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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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거야? 각 분대장! 탄분배! 소대! 탄창 다시 오라! 선임하사님! 범호를 인질로 잡은 원철, 희망 없는 전투가 계속되는 비당규 사수작전, 과연 다리 하나를 두고 싸우는 이곳에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 내용은 전후 19화 하이라이트에서 이어집니다. KBS 드라마 클래식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신기뉴스 채널 역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리뷰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주 전후 하이라이트로 다시 만나요. 전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누설이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 야! 손대지 마라! 그냥 안 두겠어! 손대지 마! 야! 닥치라! 니들이 내 동생놈들 다 죽였어! 총알로 죽이고 포탄으로 죽이고 대감으로 찔러 죽였어! 이제 열여 선박은 너까지 싹 죽였어! 보라.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 손대면 죽는다. 야 이 개새끼야. 그만둬. 부탁이야. 그러지 마라. 그만둬. 이건 아니잖아. 이런다고 내 동생들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돌아오라고 원천점은! 명령이야! 돌아오라! 다들 닥치라! 닥치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 나도 살려주고 싶어. 동물은 착한 놈이니까네. 어린 놈이니까네. 근데 말이야, 내 동생 동물도 다 착한 놈이야. 살려주세요! 선임한사님! 선임한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범우야! 범우야! 백중사님! 백중사님!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야, 이 새끼야, 하지마. 부장님, 차라리 날 죽여. 애들 그만 죽이고 날 죽이란 말이야. 네 아내 동무 잘 가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잘 보라. 똑똑해 보라. 살려주세요.